요만한 사주가 이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 이혼한 사주에 대해서 주로 논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남자가 이혼하거나, 아예 결혼 못하거나, 혹은 사별하거나, 사별 뭐 상처한다고 해서 상처. 그럼 생이별 하거나 하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는 남자는 마누라가 정제잖아요. 그죠? 여자는 남편이 정관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정관과 정제를 바꿔서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기본 원리는 거기서 나오는데, 이제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조금 다른 게 있고, 큰 틀에서 보면, 남자는 정제 위주로 보면 되고, 여자는 정관 위주로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주에 정제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또, 편제가 있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있든 없든 간에 따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무제 사주는 결혼 못 하느냐? 결혼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혼할 가능성도 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요, 재성 파괴. 재성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재성이. 자, 재성이 깨진 사주 봅시다. 신묘에 신유의 무술. 사주에 정제가 없으면 편제를 재성으로 보는 거예요. 내 마누라로 보는데, 이게 편제잖아요. 천간에 비겁이 더글더글해요. 지지에서는 유금이 편제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재성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신묘생이 60이 넘었어요. 60이 넘었는데 결혼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미혼입니다. 아직도 미혼입니다. 아직도. 자, 또 하나 사주는 무인생. 68이잖아요. 그죠? 68. 무작에서 뒤에. 자, 이 사주는 일지궁에 정제가 정확하게 들어앉아 있어요. 재성이 딱 하나 있는데, 딱 일지궁에 정확하게 있는데, 이게 사회충에, 자수에 극을 해. 이게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정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볼 때,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장남이거든요, 장남. 장남인데, 마누라가 서울 사람이고, 이 사람은 경상도 사람인데, 이 시집을 와서 서울 사람이 더군다나 경상도 남자한테 시집을 오다 보니까 풍습이나 관습 이런 게 잘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다가 술을 좋아해, 이 양반이 또.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만며느리, 종갓집 만며느리고, 만며느리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시집을 가가지고, 결국 고생 하다가,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일찍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참고, 그냥 지나가다가,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 그냥 결국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사주의 구성에서 이혼할 수 있는 사항이 만들어지면, 예? 이혼을 하더라 할 겁니다. 이혼을 하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제입니다. 재성이 없어.
무죄사주는 우리가 무관사주도 시집가기 힘들어요. 여자들 여자사주에 무관사주 시집가기 힘들고 남자 무죄사주는 또 결혼하기가 또 좀 힘들어. 아다리가 아주 잘 맞아서 그런 시기에는 뭔가 딱 맞춰지지 않으면 힘들어진단 말이죠. 사주에 재성이 뚜렷이 있는 사람은 항상 결혼운이에요. 그 재성을 깨고 들어오지만 않는 운은 나머지는 항상 결혼운에 들어가 있는데 예, 이 무죄들은, 무죄들이나 여자 사주의 무관사주들은 뭔가가 딱, 예, 정교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결혼하기가 힘들어지더라는 거죠. 힘들어진다. 아, 이 사주가 경인, 무인이 아니고 경인입니다. 경인. 착각했어. 무슨 무인생입니다. 60, 금년 68, 예, 경인생. 제가 잡아줬습니다. 자, 지금 이 무죄사주가 무인생이에요. 자, 지금, 재성이 정재가 임수 해수잖아요, 그죠? 임수 해수. 문을 씻고 찾아봐도 수가 없어. 문을 씻고 찾아봐도 수가 없어. 그럼 무죄. 자, 토일간은 충하는 게 충을 하는 게 공망이에요. 충하는 게 기사일간은 수해가 공망이에요. 수회가 공망, 정제가 공망 맞았어, 정제가. 이 사주는 무죄인데다가, 재성이 없는데다가, 또 공망까지 맞았어요. 그러면, 없는데 공망 맞으면, 공망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도 있는데, 이거는 그럴 때는, 아예, 이, 공망이라도 있는 거하고, 아예 없는데 공망 맞은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없는데 공망 맞은 거는, 없는데 또 더럽어, 그냥. 그래하다가 우리가 표현할 때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설상가상. 그래서 이 사주는 아직 결혼 못하고 있습니다. 일지공하고 합이 들어올 때가 결혼운인데 응? 지금 여기서 옆에서 이미 합을 하고 있어요. 참 결혼하기 힘든 사주.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재성 타변한 데다가 무조건 이혼하느냐? 무죄라고 무조건 이혼하느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지금 제가 나이라는 열 몇 가지 중에서 한 몇 개가 겹치는 경우, 그리고 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데서도, 그게 해당 안 되는 사람도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해당이 안 되는데도 이혼하는 경우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그런 사항을 만들 때예요. 여자들이 한 20가지, 이혼하는 사주가 20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벗어났는데도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여자 사주의 정관이, 예? 정관이 깨질 때. 혹은 정관이 묶일 때예요. 이때는 그냥 이혼합니다. 그럼 남자 사주는 어떨까요? 남자 사주는 결국은 정관 대신에 뭘로 바꾸면 된다? 정제로 바꾸면 돼. 정관이 정제가 깨질 때 이혼하거나 사별하거나 합니다. 또는 정제가 묶여버렸다. 묶인다는 것은 일간한테 묶이는 건 상관없어. 일간한테 묶이면 일간께 되지만, 일간 외에 다른 거한테 묶이면 내게 안 된다는 거죠. 내게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운과 상관없이, 사주 원곡과 상관없이, 사주 원곡과 상관없이,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만들어지다. 그런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재성 공망입니다. 자, 우리가 공망이 세 종류가 있어요. 공망이 첫째는 오행 공망입니다. 자, 목이 공망 맞았냐, 화가 공망 맞았냐, 이게 오행 공망입니다. 두 번째는 궁이 궁 공망, 위치적으로. 시지궁이 공망이냐,
월지가 공망이냐 연지가 공망이냐 하는 게 궁은 공망. 일지궁은 원칙적으로는 공망이 없어요. 일지궁. 일지에서 공망이 어떻게 돼? 일지궁은 없어요. 없지만 일지궁 공망은 어디서 따지느냐면은 연에서 따진다. 연주를 봐서 일지궁 공망 맞은 경우도 부부관계가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궁공망. 세 번째는 뭐냐면은 육친공망이에요. 육친 여섯 육자도 써요. 고기 육자도 쓰고 여섯 육자도 쓰는데 이건 부모, 형제, 처자를 육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크게 나눠보겠습니다. 부모, 형제, 처자를 육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공망 맞았어. 그러니까 결국은 정제가 공망 맞았다는 것은 내 마누라가 공망 맞았다는 거예요. 어? 여자 사주에 정관이 공망 맞았다는 것은 내 남편이 공망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공망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오행 공망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오행 공망은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고대에 보면 오행 공망을 그 목이 공망 맞 목이 공망이면 끊어진다. 화가 공망만이면 명하다 그래서 밝다 그랬어요. 중간에 불 가운데가 토가 공망만이면 뭐한다? 붕 무너진다 그랬어요. 금이 공망만이면 뭐한다? 명한다 그랬다. 명 이거는 울릴 명자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이 사주를 보면 사주에 금이 많은데 금이 공망만인 사람들은 이 노래 잘해요. 노래 잘합니다. 우리가 금이 종이 있잖아요. 종. 이렇게 큰 종들. 이거는 금이 공망만한 거거든. 금이 가운데 핀 게 공망이에요. 그럼 여기서 오신각 종처럼 딱 가져가면 울린다 이거예요. 울린다. 아주 소리가 아주 쫙 오랫동안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종들. 종. 수. 수가 공망하면 청하다 그래서 맑게 보인다 이 말이야. 보일 뿐이야. 그럼 이게 절명 뭐 궁 명 청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목화토 금수 공망은 크게 의미는 없어. 그러나 궁 공망은 의미가 있습니다. 궁 공망 일지궁이 공망 맞았느냐 시지궁이 공망 맞았느냐. 시지궁이 공망 맞은 경우는 자식하고 살면 안 돼. 자식하고 살면 나중에 자식과 원수구 지간이 됩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살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부모가 애들을 어릴 때부터 키워야죠. 성인이 되고 했을 때 뭐 결혼을 하고 했을 때 한 집안에 내 사주에 시지궁이 공망을 맞으면 그런 경우에는 같이 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같이 살지 말아라 이렇게 자, 그래서 재순공망이에요. 자, 봅시다. 재순공망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민생. 자, 이 사주는, 술해가 공망이거든요. 술해가. 그럼 술토가 공망이면 무토가 공망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제가 공망 맞았다. 그래서 정제가 공망 맞으니까 결국은 정제가 공망 맞은 데다가 이 사주는 또 충미충도 하고 있어요. 일지공에서 충을 때립니다. 물론 이게 합도하지만 충도 해요. 그래서 일지궁이 와 같이 충을 하거나 뭐 이렇게 상황이 일지궁을 중심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지면 사생활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편하지가 않고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사주는 이혼했습니다. 이사주는 이혼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일지와 원진살. 원진은요, 제가 기초의 원진살 강의를 할 때도 설명을 했지만, 원진은 합과 충의 가운데에 끼어 있는 게 원진이에요. 합은 내가 좋아하는 거거든.
내가 합치자고 하는 것은 그게 끌리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춤은 내가 아주 싫어하는 거거든. 찌른다 이거예요. 서로 간에 미친 듯이 그냥 극렬하게 다투는 걸 갖다 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가 있는 것이 원진인데, 가운데 있는 것이 원진인데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합과 충의 사이에서 고민하게 만든다.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안 보면은 합하고 싶어요. 합을 한 상태에서는 또 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진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싸운다 이거예요. 만나면 싸운다. 그래서 원진사를 극복하는 방법은 부부간에 주말 부부를 하는 경우에 극복이 돼요. 혹은 또 남자는 낮에 일하고 여자는 밤에 일한다든가, 아니면 남자는 밤에 일하고 여자는 낮에 일한다든가, 서로 부딪힐 기회가 많지 않으면 원진사는 극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원진사는 극복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원진살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또 뭐냐면은 상대의 장점을 먼저 읽어내기보다는 단점을 먼저 읽어내요. 단점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단점을 먼저 읽었다는 것은 상대한테 좋은 감정이 잘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이랬으면 좋을 텐데, 아, 이 사람 이런 면이 참 좋구나 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단점을 바라봐야 되는데 단점이 먼저 들어와 버리고 장점은 나중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원진사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내 남편에 대해서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인식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툼이 이뤄지고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진살 시간은 뭐 격이 성격됐냐 파격됐냐를 따지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사주가 이혼하고 사별하고 결혼 못하고 하느냐의 관점에서만 지금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일지공을 중심으로 추고 원진이 만들어졌어요. 추고 원진. 원진살이 자미 원진, 사술, 진해원진, 요신, 그 다음에 추고, 이 다섯 개거든요. 이 다섯 개가 원진살인데 이 추고원진으로 일지궁을 중심으로, 항상 일지궁이라는 것은 내가 배우자다 이거예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다.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실 때 일단 일지궁이 어떤 역할을 합니다. 일지궁이 격을 도우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것이고, 일지궁이 와가 격을 파괴하거나, 물론 길격일 경우에 얘기해요. 흉격일 경우에 격을 파괴하는 건 괜찮아요. 괜찮지만, 길격일 경우에 격을 깨거나, 혹은 이와 같이 원진사를 만들거나, 혹은 일지궁에서, 편관이 있다든가 해서 불편하게 만든다든가, 혹은 일지궁의 남자 사주의 일지궁은 뭐가 들어와야 좋느냐? 정제가 들어와야 돼요. 정제가 들어와야 있어야 되는 것을 정제를 밀어내는 비겁이 앉아있던 거예요. 비경급제. 비겁이 있다든가 하면은 결국은 정제, 내 배우자가 내 자리를 차지하고 못 들어오는 경우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항상 좋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지궁의 원진사를 만드는 경우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일지와 충한다 그래요. 충. 무신무오 갑자기 이 사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주입니다. 자, 여기서 일주경에
좌우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좌우충을. 응? 그래서 결국은 이혼했잖아요. 이 사람도 이혼했습니다. 이혼했어요. 예, 제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주를 제가 뭐 통변에 올려놨거든요. 올려놨을 때 제가 8월 9일인가 올렸는데, 8월 9일이라 올렸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8월 25일 날 1차 판결이 났어, 판결이. 그때 제가 올릴 때 그랬어요. 이재용 부회장은 짧으면 2년 살고, 길면 5년 간다, 5년. 5년 산다 그랬어요. 5년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어떤 바대로 5년을 지금, 5년 선고받았죠, 5년. 물론, 뭐, 삼성 측에서는, 뭐,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지금 항소를 했지만, 어찌됐든, 1차적으로는 이와 같이 나왔더라는 거죠. 참, 운명을 참 피해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자, 그래서 일주공이 충을 하니까 결국은 이 사주도 이건 했다 하는 얘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아, 여섯 번째구나. 일주문과 형사를 만든다. 일주문과 형사. 일주문과 형사를 만드니까 이 사주도 결국은 이혼했다. 사주는 우리가 인사형도 되고 사신형도 만들어지는데 이 사신형은 작용 안 합니다. 작용 안 합니다. 그러나 인사형사는 작용한다. 작용. 제가 형사를 항상 형사를 있다고 해서 무조건 판단하지 말아라. 형사이 작용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 그럼 어떤 때 작용하고 어떤 때는 안 하느냐. 형사이 생겨난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형살이 생겨난 이유를 모르니까 있으면 무조건 형살을 한다. 형살이, 자, 인사형은 인호술이라는 화가 삼합, 삼합의 화성과 사오미라는 이 방구. 이 두 개가 화가 너무 강하게 이게 두 개가 만나다 보니까 이게 충돌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사형이 만들어져요. 사신형은 사유축이라는 삼합의 금국화. 이거는 화잖아요. 이것도 화. 그 다음에 신유술이라는 금의 방국이 서로 만나면서 충돌해서 생기는 게 사신형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사신형이 작용되려면 이 금이 둘이서 강하게 부딪혀서 만들어지는 게 때문에 금이 강해야 형사에 작용한다. 그럼 인사형은 뭐예요? 화가 부딪혀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화가 강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에서 화가 4월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월지가 화가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지만 이 경우는 행사 작용을 한다. 월 항상 월지가 뭐냐? 월지는 그 당시의 환경이거든요.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를 월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월지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형사를 만들어서 이 사업도 이혼했다. 이혼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재성이 탈진. 이게 정제인데요, 정제. 정제가 통근처가 술토에 통근을 한다고 뿌리를 내려보니까 이게 오술 화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통근을 못해, 이런 사실, 이런 경우는 통근을 못합니다. 월지가 술토면 통근을 해요. 환경적으로 술월이기 때문에 통근을 하는데, 이와 같이 월지가 아닌 경우에는 이게 화로 바뀌어버리면 신금이 통근을 잘 못해요. 그리고 신금에 여기 진토가 묘지예요, 묘지.
자기가 이 미월도 엄청 덥잖아요. 병화 목청을 하고 있어. 또 목청을 안 해서 그냥 음? 이 사주가 말이야 뜨거워 미쳐요. 뜨거워서 뜨거워서 미치니까 뭐냐, 신금이 녹아내려 녹아내려 녹아내려서 탈진돼. 탈진돼.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사주 남자 사주 다 지금 얘기하는 건 다 남자 사주예요. 남자 이 사주는 마누라가 상처했습니다. 마누라 죽었어요. 어? 대장암 걸려서 죽었습니다. 대장암 걸려서 죽었습니다. 통상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은 이 정재의 묘지가 있을 때 사지가 들어오면 죽어요. 사지가 사화인데 사화가 대운에서 들어올 때도 그렇고 대운에서 들어올 젊을 때는 대운 젊을 때 대운에서 들어오면 거의 젊거나 나이 많은 많이 먹거나 아주 안 좋습니다만은 세운에서 들어올 때는 세운에서 들어올 때는 젊을 때는 견뎌요. 그런데 조금 나이가 먹으면 작용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도 재생이 탈진되면서 상처했다. 마누라가 사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덟 번째는 궁극쟁제입니다. 궁극쟁제. 뭐, 궁극쟁제는 뭐, 안 좋죠. 특히 남자 사주가 재생이 궁극쟁제 당했어. 돈 없어요. 그리고 궁극쟁제는 재성 하나를 놓고 비겁이 가져가려는 거거든요. 우리가 밥그릇이 하나 있어. 밥이 있습니다. 밥이 있으면 이제 세 명이서 밥을 나눠 먹는데, 자 그럼 사이좋게 우리가 사이좋게 이렇게 3등분해서 이건 네 먹고 이건 내 먹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밥을 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좀 더 먹으려고, 네, 자기 혼자 다 먹으려고 밥그릇을 향해서 돌진을 하다 보니까 이 밥그릇이 엎어져서 그냥 세 명 다 못 먹게 되는 게 그런 형상이 궁극쟁제. 자, 그러면 궁극쟁제가 어떤 형상이냐? 돈 없어. 자, 우리가 무토가 이게 정제인데, 정제가 겨우 축토에 아주 간단하게 통근하고 있어요. 힘도 없는데다가 이 왕성한 을목들이 그냥 완전히 작살내버리고.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사주는 거린 사주, 거지가 마누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궁극 정제될 때, 자 그다음에 재성이 너무 많다. 재성 중중 혹은 재성이 많으면 재다 신약 되거든요. 재성이 많으면 신약이 줄 수밖에 없어. 자, 무술의 기회. 기토가 뭐 물론 합을 했겠지만 기토가 여기 이 술토 하나에 겨우 자기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 왕성한 재성들이 너무 이게 그럼 일간이 탈진해 버려요. 마누라 이 재성 때문에 일간이 그냥 힘이 다 빠져. 그러다 보면 마누라 쳐다보기도 싫어. 귀찮아.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이혼했어요. 이혼. 자, 또 하나 비슷한 사주가 또 하나 있어요.
무자의 병지. 이사주도 여기 이게 전부 다가 재승입니다. 이 무토가 인목에 통관하는데 이게 가장 약하게 통관하는 게 인목에 통관할 때. 인목에 통관할 때, 신금에 통관할 때가 무토가 가장 약하게 통관합니다. 그래서 적천수에 뭐라 하냐면 무토가 인목이나 신금에만 통관하고 있을 때 충파를 두려워한다 그랬어. 충파를. 네? 이거 와서 그냥 여기 겨우 통관하고 있는데 그냥 신금에 와서 때리뿌리면 이 무토는, 무토는 아주 골이 흔들려요. 골이. 네. 그래서 이사주도 이혼하고 재혼까지 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사주도 보세요. 이사주도 이 재생이 축축. 여기까지. 그래서 이사주도 역시 재생중중 재다신약으로 이혼했어. 열 번째는 도화중중 도화살. 도화는 삼합의 장생지 바로 다음께 도화예요. 다음께 도화이기 때문에 도화는 뭘 기준한다? 일지 기준이 아니고 이거는 연지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듭니다. 기해 변자을 자, 해명의식은 이 자수가 이 도화예요. 자수가 도화면은 자수가 있을 때는 해수도 도화예요. 이게 다 도화예요. 도화가 너무 중요하죠. 끊임없이 바람을 폈어요. 끊임없이 바람 펴서 결국은 뭐 마누라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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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못 참고 바람 피다 들켜가지고 결국은 이혼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자, 11번째는 일지가 비겁이 있거나 근록 혹은 양인 이런 경우에 또 이혼합니다. 자, 예를 듭니다. 김신민 이 사주는 박정희 대통령 사주예요. 그래서 경신일주들이 일지궁에 왜 일지궁에 여기가 재승이 와야 돼. 그래서 묘목이 오면 제일 좋은데 묘목이나 인목이 오면 재승이 자기 자리를 자기가 딱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인목이나 묘목이 들어오면 여기서 다 깨버려. 다 깨버려. 다 깨버리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차고 올 수가 없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은 세 번 결혼했어요, 세 번. 자, 경신일주가 또 정주영 명예장 그 핸드그룹, 그분도 결혼 2번 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분 중에 경신일주 한 분은 상처했어요, 상처. 마누라 죽었어요. 사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결국은 자기 자리를 차지하러 못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혼한다. 자, 비슷한 예로, 인자의 계묘, 을묘, 신사. 자, 여기도 일지궁의 간녀지동이에요. 간녀지동. 근록이에요. 천간이나 지지가 같은 걸 갖다 간녀지동이라고 그러죠. 근록.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삼성의 부장인데, 삼성 부장인데, 한번 결혼하면 실패했는데, 지금 두 번째 부인하고도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혼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층간에 정제가 두 개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무토일간이 정제가 개수, 개수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이런 결혼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런 경우는 결혼하기가 힘들어. 무토가 누구를 데려가느냐. 그러면 망설이다 보면 결국 결혼이 안 돼요. 잘. 이것도 정제가 두 개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결혼을 한번 했는데 이혼을 해. 어떤 경우냐? 지금 예를 듭니다. 자, 기토가 정제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결혼 실패하고 두 번째 결혼했어요. 첫 마누라하고는 뭐 상태가 좀 아직도 뭐 안 좋아서 결국 이혼을 했겠지만, 이혼하고 재혼했습니다. 자, 또 하나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민입니다. 이 경우도 청간구조는 뭐 이거 하나 틀리네. 비슷하죠. 그래서 이 경우도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있다가 그냥 네? 마누라가 마누라 상태가 안 좋아,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결국은 둘 다 이혼했습니다. 둘 다. 자, 그 다음에 정제가 일간에 다른 것과 합한 경우에요. 자, 정제라는 거는 내 마누라잖아요. 내 마누라가 내하고 합을 해야지, 내하고, 나하고. 일간하고 합을 해야지. 다른 거하고 합을 하고 있다는 건 이미 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돈이라는 것은 재성이라는 건 내 지갑에 있을 때 내 돈이지. 은행에 돈 수조 들어있어도 그건 내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들 많잖아요. 그거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사는 순간부터 내게 되는 거지. 그 물건 내게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결국은 뭐냐면 정제가 내 마누라가 나하고 합을 하지 않고 다른 거하고 합을 하면 내게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혼한다. 여자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간이 일간과 합을 하지 않고 뭐 식신하고 합을 한다든가 혹은 인성하고 합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양간은 식신하고 합을 하고, 양간은, 음간은 정인하고 합을 하거든요. 정간이 아니구나. 정간. 음간은 일간하고 합을 하죠. 음간은 일간하고 합을 하고, 양간은 식신하고 정간이 합을 해요. 그런 차이인데, 어찌됐든 간에 정제가 일간에 다른 거 합을 하면, 이렇게 안 된다. 자, 이 사주는 좀 특이합니다. 그 이후에, 시금이 계산하. 자, 이게 정제인데, 이게 정제인데요. 이게 정제가 인성하고 합을 해버렸어요. 현인하고 합을 해버렸어요. 내게 안 된대요. 또, 이 미투, 신미일주들이 상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누라 죽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일주의 감목의 묘지예요. 묘지. 감목이 뭐예요? 정제의 묘지다. 정제의 묘지에 들어앉아 있어요. 남자 신미일주하고 같이 사는 여자들은 내가 사주 감명하면 대부분 아파. 아프다는 상황이 되면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아파요. 또 상처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남자 신미일주, 여자 을축일주는 남편이, 여자 을축일주 경금이 남편인데, 경금이 결국 일지궁 묘지에, 내 남편이 내 일지궁의 묘지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상처하는 경우 많고 이혼하는 경우도 많고 거의 상처나 남편이 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12음성 강의할 때 항상 사람은 동물하고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다. 뭐냐? 동물은 죽으면 끝이지만 사로서 동물은 사로서 모든 게 끝나지만 인간은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 뭐냐? 장례라는 절차, 묘지에 넣어줘야 죽는 거예요. 우리 갔다가 병사묘라고도 하지만 병사장이라고도 합니다. 장례를 치러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묘가 있고 없고가 이때 비로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사람은 묘가 들어갔을 때가 비로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궁에 정간에 을축일주 여자 을축일주 일지궁에 정간에 묘지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내 남편이 죽을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안 죽으려고 그러면 아주 남편이 무능해야 돼요. 무능해야 돼. 뭐 있으나 마나 남편은 또 괜찮아요. 있으나 마나 내 남편이 이미 죽은 거랑 마찬가지로 아무런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내가 생활비 줘야 돼. 내가 다 따돌려야 돼. 내가 먹여 살려야 돼. 이러면은 또 남편이 오래 사는 경우도 있어요. 신미일주도 마찬가지. 신미일주도 마누라가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나 이러면은 또 상처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신미일주들이 결국은 갑목이 마누라가 일지궁에 묘지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이 볼 때 신미일주 사이 보려 그러면 상당히 끌어 하셔야 되고 며느리 볼 때 을축일주 끌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조심스럽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마누라 죽었습니다. 상처 사별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여자 이혼하는 사주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제 주변에도 내 친한 친구들이 이혼한 친구들도 꽤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모든 게 그냥 참고 살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은 참을 성이 없어요. 애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농사 짓는 시절이니까 못 사면 뭐 원래 시집 올 때부터 좀 부유해지면 부유해지고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지금은 남자가 돈 못 벌어오면 돈 못 벌어오면 그냥 이혼감이에요 정말. 예.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혼탁해지다 보니까 이런데 한두 개만 걸려도 이런데 한두 개만 지금 13가지 정도 나오네요. 여자 이혼하는 경우보다 남자 이혼하는 경우가 적기는 한데 한두 개만 걸려도 그냥 제깍제깍 이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싹 정리를 해드렸어요. 예.